얼굴 붉은 빛은 내장의 질병 때문일까요? 얼굴 빨갛게 되는 증상에 생각할 수 있는 질병을 물어보았습니다. 불안한 분은 꼭 체크해보세요. 염증과 통증이 없이 코의 끝과 뺨 등 한 곳만 항상 붉은 경우는 간 질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굴 전체에 붉은 빛이 있으면 내장의 원인이 아니라 기온의 변화와 알레르기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굴에 붉은 빛이 계속되는 것은 간 질환으로 인해 간 기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의 분해에 시간이 걸리게 되면 얼굴에 붉은 빛이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간 질환이 되면 얼굴에 붉은 빛 이외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권태감 지속, 복부 오른쪽이 딱딱한 느낌, 무거운 느낌, 황달, 짙은 갈색의 소변, 술의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얼굴과 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난다. 피부 가려움증, 간 질환에 되어버리는 원인, 과도한 알코올 섭취, 비만,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간염에 의해 발생합니다. 얼굴에 붉은 빛은 알코올성 간염, 지방간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른쪽 복부가 아프다. 권태감이 지속, 무력 감과 피로, 황달, 짙은 갈색의 소변, 술의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얼굴과 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 사라지지 않는다. 피부 가려움증. 이러한 증상이 여러분은 바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주십시오. 병원은 소화기 내과, 내과에서 진찰합시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리며 위화감이나 통증이 나오기 시작부터 너무 늦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갑시다. 얼굴에 붉은 빛은 피부병, 폐혈증 등 간 이외의 병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질병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됩니다.